안녕하세요. 트로트통신의 윤 기자입니다. MZ세대 트로트 신예 최수호가 본선 3차에서 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앞서 본선 2차에 이어 2회 연속 왕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지난 16일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본선 3차전 메들리 팀 미션 2라운드 대장전 무대가 펼쳐졌습니다. 대장전은 각 팀의 운명을 걸고 팀 대장이 무대를 꾸미는 미션입니다. 이날 징기스칸의 대장 최수호는 나훈아의 염렴을 열창했습니다. 최수호는 특유의 깔끔한 목소리로 감정을 담백하게 표현해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. 특히 최수호의 노래를 듣던 심사위원 진성은 눈을 지끈 감은 채 노래에 빠져든 모습을 보였습니다. 무대를 본 심사위원 박선주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재능과 끼 모든 게 타고났다고 칭찬했습니다. 그룹 이달의 소녀추는 저보다 어린데 깊은 감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신기하고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날 최수호는 심사위원 점수 1300점 만점에 1259점으로 최고점을 얻었고 관객 점수 또한 254점을 받았습니다. 최수호의 눈부신 활약은 팀 1위라는 영예로 돌아왔습니다. 메들리 팀 미션 1, 2라운드 합산 결과 징기스칸이 총 3031점으로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. 최수호는 어린 시절 SBS 스타킹에 미녀신동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. 또 지난 2020년 방송된 KBS2 트롯 전국체전에서도 얼굴을 비쳤습니다. 어린 시절부터 뚝심있게 다져온 실력과 도전정신이 미스터트롯2에서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!